앞에 수포성이라고 해가지고 수포성 표피왕이라고 해가지고 희귀성이래요. 수포 같은 거 차면 이렇게 짤 때도 빼낼 때도 이렇게 살이 밀리니까 아프고 매일매일의 고통이니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조금 닿거나 긁기만 해도 도영이의 온몸에는 물집이 생겨납니다. 바로 수포성 표피 박리증이라는 희귀질환 때문인데요. 몸을 뒤덮은 상처와 물집으로 지난 5년간 고통과 눈물로 살아야 했던 도영이와 가족. 태어나 단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던 도영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도영이. 온몸에 난 상처 때문에 도영이는 늘 혼잔데요. 발도 제기능을 하지 못할 만큼 모두 붙어버렸습니다. 발가락이 다 붙어있으니까 이제 중심 잡기가 힘들어서 뒤뚱뒤뚱 좀 걷는 편이에요. 불안한 걸음처럼 모든 것이 위태로운 도영이. 또 물집이 생기지 않을까 동생이 곁에 오는 것조차 겁이 납니다. 그런데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 부딪혔어? 응. 아, 금방 수포 생겼네. 상처 투성이 발에 또다시 생긴 물집. 조금 스치기만 해도, 조금 닿기만 해도 아이 몸엔 순식간에 물집이 생기고 마는데요. 못하기만 할 수도 없고 항상 한 말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맨날 조심해. 어디 부딪힌 것만으로도 이제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네. 수포가 생기고 이제 수포 생기면 거의 까진다고 봐야죠. 물집을 제때 터트려 치료하지 않으면 금방 덧나고 상처가 나는데요. 피스폰을 잘 안 짜져가지고.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왜 날마다 아파야 하는지 엄마는 도영이에게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도영이는 몸에 상처가 가득한 채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수포성 표피 박리증으로 인해 사소한 외상에도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는 도영이.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던 도영이의 고통을 엄마는 5년 동안 지켜봐야 했는데요. 애기 상처만 봐도 무서운 거예요. 만지지도 못했어요, 진짜. 상처 났던 데가 계속 나거든요. 그러니까 수포 났던 자리가 계속 나니까 그 부위를 좀 이렇게 관리 더 해주고 좀 해줬으면은 더 지금보단 그래도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면 그런 게 제일 후회돼요. 더욱이 참기 힘든 가려움으로 인해 더 고통스러운 도영이. 그렇게 막 긁으면 안 되지. 수포 생기지. 가려워 긁다 보면 어느새 부풀어 오르는 물집. 엄마는 그런 아들이 늘 안쓰러운데요. 항상 긁으면 못 긁게요. 왜냐면 긁으면 바로 그냥 살이 까져가지고. 너희 말고. 항상 긁어달라고 얘기하라고 하고. 차라리 내 발이 이렇게 붙었으면은. 뭐 저는 어른이니까. 마음이 아프죠. 단 하루라도 고통을 대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온몸에 난 상처가 아파서, 그런 아들이 가슴 아파서 도영이와 엄마는 지난 세월을 눈물로 살았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시간입니다. 도영이의 목욕을 준비하는 엄마.